자, 믹서기에다가 육수를 만들자. 자, 그냥 부어줘. 전부 다요? 응. 과감하게 넣었어. 아, 요걸 이제 갈면 우리가 아는 슬러시. 그 물회에 슬러시. 얼음 동동 막 이렇게 돼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됐어. 이 정도면 된 것 같아. 이렇게 해서 이거 냉장고에 좀 넣어놓게. 고기 부위를 어디를 써요? 싼 부위 써도 돼. 엄청. 일반적인 이제 불고기 부위가 제일 싸잖아. 불고기 부위 갖다가 그냥 쓰면 돼. 그날의 특가 세일 부분. 그렇지, 그렇지. 그리고 기름이 별로 없는 부위일수록 더 좋아. 사실은. 되게 잘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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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런해 가지런해 가위로 썰어도 되는데 깻잎은 그렇지 않나요? 그렇긴 한데 그냥 냅둬줘 제발 제발 알았어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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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빨리 데치면 돼 소고기는 살짝만 샤브샤브 하듯이 역시 배찬아가 좀 다른 프로들이랑 다르긴 다르네요 뭐가 달라? 원래 뭐 데칠 때도 다른 프로에서는 막 육수를 내서 뭐 데친다거나 막 이러잖아요. 물에다 뭐 채소를 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. 우린 데친다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써요. 아. 그치, 그동안 뭐 데쳐본 적이 없잖아. 데쳐본 적이 없어. 이게 처음 데치는 거야. 사실 그러면 시청자는 약간 소외감 느끼거든요. 아, 난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런. 그치, 그치. 간단하면서도 좋네요. 늘어. 이 정도만 데치면 됩니다. 오, 아니 진짜 담갔다 빼네. 살짝 몸이 그냥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거? 그 정도? 이거는 찬물에다가 오, 아 찬물에다가요? 물회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시원하네. 살짝 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기름을 좀 빼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~ 사실 이제 소면 문, 삶는 물을 또 새로운 거에다 해야 되잖아 거기다 그냥 삶으면 돼? 그냥 삶아도 돼 오빠 소면 그거밖에 안 삶아요? 더 삶아야겠지? 아니야 소면 좋아하는구나 네, 제가 탄수화물 중독이라서 그렇구나 이러면 사실은 이제 준비는 끝났다고 봐야지. 이제. 와, 탱글탱글해지겠다. 고기 냄새나. 면에서. 이거 물 버려요. 네. 아, 손이 진짜 되게 잘한다, 옆에서 정말. 아니야, 아니야. 이제 앉아서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이제 다 끝났어. 물회를 기다리고 계세요. 자, 이제 물회 갑니다. 사실 물에는 이제 조리는 이제 없잖아요. 그냥 이제 끝났지. 붓고 끝나는 거지. 이제 붓으면 끝나는 거지. 부면 끝나는 거지. 제발 좀 계세요. 빨리. 미안해요, 미안해요. 빨리 계세요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네. 아 이거 한 번 치울 테니까. 갈게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유. 좀 많이 주세요. 저 소반을 이따가 제 옆에다 놔주세요. 아, 알았어,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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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알았어. 리필을 알았어. 알아서 해 먹을게요. 아씨. 근데 이거 너무 듬직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 원래 물회는 약간 이렇게 뻑뻑하게 먹는 거야. 이제 어차피 오빠 내가 물회 많이 안 먹어봤다. 나 무시한 거 같은데 지금 약간 아니, 것 같은데. 대부분 물회집 가봐 물이 흥건하진 않아 그렇게. 내가 알던 물회랑 너무 다른데? 아니 원래 이렇게 살얼음만 정도만 딱 들어가 원래. 육수라고 했는데. 자 완성입니다. 와. 자. 나왔습니다. 아 만족 만족. 자, 만족? 아유, 감사합니다. 아. 자 먹어 먹자고. 자 들자. 아 잘 먹겠습니다. 아. 자 이렇게 섞으면 물이 되잖아. 그러네. 그지? 이게 그러네? 녹으면서 물이 확 되네. 그럼. 오 진짜 아래 물 완전 많이 고였어요. 그래. 문제가 너무 튀어. 너무 맛있다. 생선을 못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먹으면 되거든. 저는 그게 소스가 맛있는데도
너무 생선생선이라 그지 그지 맛은 있어서 계속 그게 여기 어디에 언저리 맴돌잖아요. 힘든데. 한 번씩 먹고 싶은데 이거 너무 딱이다. 물회랑 막회 완전 그 맛. 어 형, 진짜 맛있는데 이거 완전 맛있는 물회인데. 와 어떻게 해? 너무 맛있어. 뭐? 어 솔직히 얘기해서 MSG가 몸에 약한 게 아니거든. 사탕수수 발효야 알지? 뭐야 설명? 형, 나 감히 얘기하는데, 이거 내 취향 1등이에요 지금까지. 이거 내 취향 1등이에요 지금까지. 우와. 냉라면 스러우면서도 물회 느낌도 나고 완성도도 1등이고 맛도 1등이고 내 취향에도 1등이에요. 여기다 겨자 풀어도 맛있을 것 같아. 한우의 아연, 필수 아미노산, 그리고 채소들. 좀 뭔가 건강한 느낌이지 않아? 되게? 말도 안 돼. 와, 너무 맛있다. 한 번만 더.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MSG가 몸이 약한 게 아니에요. 우리 하나는 기쁨이랑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너무 뿌듯하다. 너무 뿌듯해. 와, 1위. 와, 씨. 왜 저래? 자, 결점 매깁시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형, 눌러보세요, 한 번. 방금 끼는 거 아니죠? 아, 네 개라는 거야? 아, 다섯 개야? 형이 뛸 거니까. 아. 뭐야, 셋 다 다섯 개요? 어, 야. 처음 아니에요? 게스트 포함 올 다섯 개는 처음. 그치? 오. 와.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했네요. 정말. 레시피가 너무 괜찮은데요? 아, 너무 맛있다. 아니, 그리고 우재가 이렇게 뭔가 든든하게 먹는 모습을 그동안 본 적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랑 방송을 하는 것 같은 아,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걸 아, 너무 오늘. 코로 호비면서 얘기하는 이거 맛있다는 거거든. 코 호비는 거면 맛있다는 거야.